수술비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과연 생명보험에서 해야 될까요? 손해보험에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호망이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호망.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실손, 암, 뇌질환, 신장질환 순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비 특약을 넣어서 구성을 하는데요. 수술비는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매우 높은 특약으로서 예전에 M사 같은 경우는 티눈으로 전기소장, 레이저, 냉동치료를 했을 경우 피부질환 수술비에서 100만원, 무려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 피부질환 수술비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S사에서는 여성시대 건강보험에서 요실금이나 백내장으로 수술했을 때 회당 500만원,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도 있었어요. 또한 08년도에는 치조골 이식수술이나 뼈이식으로 인해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2종에서 3종, 100만원에서 200만원 보장이 되는 특약들도 있었고요. 이렇듯 보험사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높은 손해율로 있어 보험금 지급이 많이 지급이 되는데요. 높은 손해율로 발생이 되어 보험금이 많이 나간 사례들이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약들을 만든 상품개발팀에서는 딸렸다는 소문도 있고 과연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특약 하나를 잘못 만들면 회사의 타격이 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수술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현명한 방법, 꿀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손해보험 수술비와 생명보험 수술비가 보장 범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도 가입을 하고 손해보험에서도 가입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생명보험에서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탑재가 되고 손해보험에서는 종수술비가 탑재가 되듯이 서로 교차하여 판매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하나만 가입을 해도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 혹은 종수술비 하나로 통합적으로 묶어서 가입이 된다는 거죠. 굳이 생명보험에서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손해보험 설계사도 아니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취급을 하지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손해보험 하나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를 먼저 넣으세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면 현재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0에서 50 정도, 손해보험 누적 한도는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각 회사마다 약간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부위, 같은 수술로 먼저 보험금을 받고 1년 이후에 보장이 받는 특약보다는 매번 수술을 할 때마다 회당 지급이 되는 질병수술비로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종수술비예요.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1종부터 5종까지 현재 성인 보험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어린이 보험은 3천만원까지 종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지만 질병 상해수술비 다음에 꼭 폭넓게 보장이 되는 종수술비를 그 다음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21대, 28대, 34대, 64대, 71대, 101대 수술비로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101대 수술비가 가장 범위가 넓어 보여요. 하지만 질병 코드가 좀 더 세분화돼서 많이 보이는 것 뿐이지 보장 범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솔직히 숫자가 많은 수술비보다는 칼로 째서 보장이 되는 관열보다는 요즘에 현대의학으로 신기술이 보장이 되는 비관열로 보장이 되는 특약들을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관열이 보장이 되는 K사, M사, D사가 있는데요. 그 셋 중에 하나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암수술비와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가 높게 구성이 되는 회사도 좋지만 해당 질병코드 수술비가 많은 범위로 수술이 지급되는 보험회사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Nope. 예를 들면 어떤 보험사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10개만 질병코드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반면 2대 질병 수술비가 몇 배 더 보장이 되는 질병코드로 구성이 되는 H사, S사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좀 더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특약 하나, 질병코드 하나로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 지급이 되느냐, 많으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은 넣을 때는 설계사 말만 들은 것보다 또한 남들이 흔한 플랜으로 구성을 평준화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본인이 꼼꼼히 따지고 좀 더 기초적인 공부를 한 후에 준비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수술비 보장이 되는 자료들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수술비를 잘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